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나 봐요. 저희 지금 대기하시는데요. 네. 저기 대기 보이시죠? 아, 보여요, 보여요. 대기하지 마세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럼 더 여러분 귀한 돈 더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전 되게 좋은 게요. 네. 이래서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싸게 드릴 수 있는 날. 네. 아, 일반 라인이나 저가 라인을 깎아드리는 거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좋은 거 가져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자, 제일 좋은 최고급형을 최저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에 만나신 분들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다른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최고급, 네. 고급형이 뭐가 달라? 그간에 그릴은 여러분 달이 네.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고급형하고 예. 프리미엄 라인 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 빠지면 쟁반이고 이거 그러니까. 빠지면 상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인도어 아웃도어 그러니까 집 공간에서도 집안에서 쓰시고 아. 밖에 나가면 네. 왜 계곡물 흐를 때 여기서 삼겹살 어머머머.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잔디가 있어도 삼겹살 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계곡에서 네. 어떻게 불이가 어디서 그러니까요. 나와요? 선을 어디다 꽂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리드선이 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365에 어디 뭐 가셔도 편의점에 이 부탄가스나 다 팔잖아요. 그럼요. 이거 하나만 딱 넣어주시면 어머. 장소에 구해 그러니까 네. 장소를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산이든 들이든 그렇죠. 바다든 집 네. 안이든 집 밖이든 그죠. 다 되는 자, 그리고 거예요. 와이드 그릴입니다. 네. 무려 530mm의 특대 사이즈. 그렇죠. 이게 뭐가 좋아? 우리가 큰 거 큰 거 찾는 이유가 한 번에 많은 식구들 한 번에 부어드시길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삼겹살이 12개가 들어갔어요. 네. 약 7인분 이상 되는 분량이 한 번에 구워지는데 네. 누가 많이 올리는 거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끝에서 끝까지 얼마나 한 번에 잘 익을 수 있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따지시는 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130여 개의 화구가 사이사이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게끔 빼곡하게 그렇죠. 불을 전달해줘요. 지금 보시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네. 53cm의 이 75개의 화구가 네.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와. 뭐 집에다 아궁이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진짜 130여 개 화구 뭐, 그리고 네. 그다음 불판에 코팅 봐주셔야죠. 자일란의 불소 수지 코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좋아? 첫 번째 쉽게 눌어붙지 않으니까 다양한 요리 하셔도 좋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두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네. 여러분 이 위에다 어떤 요리를 하시든 우리 고기만 굽더라도 이게 가마솥 냄비 불판인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돌판도 해보셨고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판재로 되어 있는 거 네. 많이들 보셨을 건데 열을 그렇죠. 받으면 휘어 그러니까 네. 더더군다나 지금 250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마솥 만들듯이 보통 우리가 냄비 통주물통주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샘물을 부어서 만듭니다. 두께 역시도 5mm이기 때문에 이 두 불판이 얼마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느냐가 네. 코팅의 또 내구성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역시 다르죠. 어느 날 뚝딱 네. 한 몇 달 됐습니다. 우리 그릴 만든 지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릴로 탄생돼 온 역사가 무려 41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릴 만드는 노하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 이렇게 다른데 지금 보시면 멀티 이 멀티 트레이를 딱 얹어주시면 2구의 가스레인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모 자를 때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해요. 요렇게. 그러면 네. 한 사람이 앉아서 이쪽에 전 부치고 여기다가 우리 저녁 먹게 찌개 좀 하나 끓여라. 네. 찌개 끓이면서 명절 음식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나와서 아침에 캠핑 가서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어른들 먹을 칼칼한 거 네. 요리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공개합니다. 고급형을 하시면 저희가 네. 이 사각의 스테인리스 냄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 이 포스코 304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게 깊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요리 같은 거 국물 자작한 거 하시면 너무나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건 가스불이기 때문에 네. 용기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래서 여러분 여기다 요리하시면은 네. 왜 불맛까지 불이 불맛.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어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러다 네. 보니 불맛 잡고 냄비로 또 좋은 거 다 챙겨 보시는데 삼겹살이 지금 몇 인? 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4~5인분 돼요. 예. 지금 저희가 다 올린 게 아니라 반쪽만 올렸잖아요. 그리고 반대는 뭐 김치라든지 미나리 이런 거 올렸는데 네. 어찌 됐든 이게 맛있겠다. 삼겹살이요. 굽다 보면 네. 이렇게 뭐랄까 기름이 쫙 나옵니다. 기름 기름이 빼야 생기죠.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4cm가 딱 올라갑니다. 이것도 특허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와. 다른 데서 못 만들어요. 저는 이거 기름 빼려고 여기 밑에다가 돌도 올려보고 다 그렇죠. 네, 뭐. 그릇 뒤집어서 여기다 올려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 아이가 알아서 네. 자동으로 위로 탁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달라지니까 기름이 쫙 빠지고 맞아요. 어머나, 그리고 잘 익는다는 잘 거죠. 지금 보시면 가운데부터 해서 쭉 제가 오는데 어딘 있고 어딘 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얼른 집어 먹어요. 너무나 잘 익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차돌박이나 어떤 거든 집에 네. 있는 거 냉장고로 부탁하셔도 됩니다. 네. 저 김치도 좋아요. 아, 김치 드릴까요? 좀 줘요. 김치 좀 드릴까요? 김치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아우 세상에. 이게 여러분 와이드 그릴이니까요. 네. 고기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채소에 김치에 맞아요. 버섯에 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것까지 한 번에 구우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아,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약간 출출할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삼겹살 구워 먹자고 신문지 깔고 이런 게 아니라 라니 그릴은 그냥 딱 얹어 놓으시고 상다리만 딱딱 피시면 어디서든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괜찮죠?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포장식도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어디서 포장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얻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릴이요 고객님. 이 위쪽의 온도가 예. 한 250도에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저희가 아까 코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코팅이 보세요. 제가 스파츌러로 살짝살짝 긁어볼 거예요. 그러면 양념이 늘러붙지가 않지요. 역시. 이만큼 코팅이 좋습니다. 역시. 그래서 쓰시기 예. 너무나 좋으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리 하나 해 먹더라도 여기에다가 계란후라이 직접... 하나만 살짝 딱 얹어 보시면 예. 이 올라오는 온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바로바로 밥도 하셔도 되고 네. 찌개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강한 불에 짧게 익혀야지만이 그 맛이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아이들 개눈 감자도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그러게요. 그럼 평상시도 잘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디 방학 맞이해서 이제 뭐 콘도가 어디다 여행 가실 네. 계획도 많죠.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요리 한번 해드시면 네. 필수로 요것부터 챙기실 겁니다. 명절 그렇죠. 다가오면 뭐 말할 네. 것도 없고요. 더욱이 어떻게 두 개가 올라갔어? 저희가 멀티 트레이 드리는데 자, 150세트 이미 판매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네. 너무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저희 오늘 꼭 챙겨가세요. 최소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멀티 트레이 있기 때문에 화구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가스레인지 하나에 화구 네. 두 개 있는. 이래서 이쪽은 밥하고 여기는 찌개 끓이시고. 그렇죠. 여기 한쪽은 라면 끓이고 한쪽은 밥하시고. 그러니까. 각각 입맛에 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누룽지 끓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셔가지고 밥이랑 같이 네. 드시면 너무나 맛있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디 이렇게 떠나고 여행 가면 예. 그 다음날 아침에 꼭 한국 사람들이 밥 생각이 맞아요. 나요. 그렇죠. 그때 여기다 냄비밥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그릴 요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국물 있는 요리들까지도 냄비 용기를 안 가리니까 가스 뿌리잖아요. 근데 부담가스 하나만 드셔도 이렇게 뜨끈하게 누룽지 한 그릇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진행해 주실래요, 지금? 자, 이렇게 쓰시고요. 너무 맛있네. 저희가 고급 평업에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활용도가 네. 더 좋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각의 스테인리스 전골 냄비를 드려요. 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즘에 뭐 허거허거나 만드전골. 아니면 뭐 샤브샤브 이런 거 그렇죠. 많이 해서 드시던데 예. 이렇게 요리해서 드시면 너무나 괜찮죠. 아, 사이즈가 꽤 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불이 쫙 미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빠르게 요리가 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왜 불맛이 이렇게 쫙 감싸게 되면 네. 짬뽕도 그 불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같은 요리도 훨씬 더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리 도구를 이용하느냐, 어떤 냄비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거 찾으시는 거죠. 그렇지. 자, 오늘 네. 제일 좋은 거. 라니 이 브랜드 안에서 최고급형 네.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윈 모델 없어요. 가장 좋은 걸 가져가셨지만 금액 비교해 보신 분들 놀라실 겁니다. 자, 고급형의 와이드 그릴 본체 다리도 접이식이에요. 가지고 다니시는데 탁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뿐만 아니라 따로 네. 추가 금액 받지 않고 다 챙겨드려요. 그래서 고급형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멀티트레이 챙겨드리고요. 지금 고급형에서만 네. 사각의 스테인리스 전골냄비를 드립니다. 이것까지 지금 가방에 다 넣어서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제 왼쪽에 있는 요 최저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자. 아, 좋은 조건이에요. 한 달에 네. 11,610원입니다. 네. 한 달 11,610원. 요렇게 내가 지난달에 요거 어디다 썼지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금액이라고 봐요. 맞아요. 요 정도 투자하셔서 여러분 네. 두고두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릴 제대로 된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 한 번도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